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여기서 뭐 하세요? 우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카페는 러빙인지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인데, 이 러빙인지 자체가 한국어 가정, 조선 가정, 청소년 친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 겸 도서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입력 누르시면 현금으로 돈을 내주시면 되고 아이들은 한 메뉴에 1,000원. 유자차나 어떤 거예요? 유자차나 계란과자. 자,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드시면 안 되고요. 벌꿀을 3스푼 넣어줍니다. 안 떨어져라. 그게 경력 차이입니다. 아이스티 제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원액에다가요 3성분을 넣어줍니다. 3cm 정도 넣어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스푼. 이 스푼하고 저어주시고 나서 여기 이제 얼음을 서빙한 두 명의 친구들이 저의 유튜브를 물어봤어요. 구독자 늘었습니다. 와가지고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빙엔지하고 청소년 도서 대표로 있는 박혜범입니다. 특히 이제 러빙엔지와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곳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실제로 이제 2018,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놀이터가 없어지고 있고 놀이방이나 PC방 같은 거 외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네. 좋은 먹을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지금 만들 건데, 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네, 음료수가 유기농인데 1,000원씩 엄청 싸요, 진짜로. 완전 싸요. 네. 여기 아래 주소에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홍대 1분 출구 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슬램덩크도 있고. 보드게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 카탄 진짜 좋아하는데. 저랑 카탄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도서관을 후원해주시는 분들. 청소년은 1,000원, 어른들은 5,000원. 아이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와주세요. 카탄 오세요. 자, 이해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오시면요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러빙인지 얘기 처음 와보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왔습니다.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러빙엔즈에 그냥 알 수 있도록 저 뒤에 이제 저 책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유자차나 어떤 거예요? 유자차나 이렇게 한 거죠. 한번 아까 놀러 온 친구들에게 한번 말을 걸로 한번 갖고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여기 언제부터 알았어요? 작년? 작년? 지금 몇 살이에요? 16살. 그 뭐냐, 이번에 우리 12월 28일 토요일에 그 저기에서 그 행사를 하네요. 약간 좀 연말 기부 콘서트 같이 기독교 유튜버나 네. 아니면 그 약간 찬양 부르시는 가수 같은 네. 분들 내가 4명을 섭외를 했거든요. 노래와 함께한 토크 콘서트. 그래서 조만간 공지하긴 할 건데 시간 되면 그때 놀러 와요 친구들. 내 영상 봤어요? 아 진짜? 예, 언제? 구독했어요 그래서? 구독했어요. 엄청 유명하신 분 아닌 줄 알았는데. 덜 더 커야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딱 알아볼 그때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십시오.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할 일이 없어요. 조금 심심하긴 한데 지금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어떤 분들과 말벗이 되어드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안녕. 그렇게 네 분? 네. 성함 한 번만 더 김복유? 김복유님이요? 네. 아세요? 네. 김복유. 소문내야겠다. 내 삶에 스며드는 허세. 얘가 개냉이에요, 개냉. 사람이 만져도 막. 들어가. 내 입냄새 먹고 가네. 들어가. 들어가. 그는 떠났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끝이 났고요. 오늘 밥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있는 닭갈비를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